신선한 생물 아귀를 사용해야만 맛볼 수 있는 단골 한정 특별 메뉴 아귀 간 볶음. 신선한 아귀 간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살짝 구워내기만 하면 바다의 푸아그라 아귀 간 볶음이 완성된다. 어? 아 여기는 수육 느낌이 아니고 우와. 저희가 이게 수육 포대도 이거 살짝 볶아요. 볶는 거예요? 여기서 이렇게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. 저는 고소한 삶은 것만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먹어요. 훨씬 더 삶는 것보다도 더 두부 띵은 것처럼 그렇죠. 그런 느낌도 나고 약간 동그랑 띵 느낌도 나면서 그렇죠. 네, 고소해요. 삶는 것보다 훨씬 더 고소하니까 한번 만져봐. 엄청 부드러워. 우와. 우와. 두부 같아요. 두부 같은데 먹어보면 맛있어. 이게 한번 여기를 한번 찍어봐봐. 여기를 단면을. 진짜로 겉은 약간 지져가지고 와 이거 안쪽 봐요. 안쪽이 봐봐 거의 연두부야. 두부야. 와 이거 맛 진짜 기대돼. 이거는 일반 다 헹구고 먹어봐요. 아 그래 그치. 경고랑에 먹어봐야 돼요. 그냥 원래 입은 헹군다는 건 물로 헹군다는 거 아닌가. 근데 미식가의 마음으로 이게 진짜로 귀한 거라 진짜로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얘기하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.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. 저 웅이 네. 이거는 천천히 먹어줬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귀한 거니까 한꺼번에 먹고 그런 건 안 돼요. 천천히 음미하면서. 와, 오야 진짜 장난 아니지? 냄새가 그냥 딱 그 전 냄새인데요? 어? 그 내장 냄새 하나도 안 나. 그냥 먹어볼까?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. 진짜 부드럽지? 내가 왜 푸딩이라고 했는지 알겠지? 헐. 어때요? 이 첫 아기 간의 느낌이? 내장이라고 해서 살짝 좀 거부감 있었거든요. 어우 근데 그 반대 진짜 식감이 푸딩 그 약간 계란 스프레? 일식 계란집 정도의 식감? 비린맛 거의 없어. 이건 입안에서 계속 감칠맛이 치즈 먹는 느낌이에요. 그래. 자꾸 먹고 이 감칠맛 때문에 막 이렇게 하게 돼요. 그래 그래. 막 이렇게. 대박이다. 먹어. 이게 한번 지져놓으니까 끝에가 되게 기분 좋게 이에 닿을 만큼 잘 지져졌어. 그래서 이 기름 맛이 너무 맛있어. Eu te vi, me apaixonei. 이거 봐봐라. 미슐랭이지 미슐랭이야. 이게 미슐랭이지 뭐. 내가 그래도 웅이를 위해서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내가 양보해 줄게요. 난 먹어봤으니까. 이거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, 이거. 웅이야, 고맙다. 그렇죠. 뿌듯해요. 이제 너만 믿을게. 응? 저는 일단 과하지 않는 약간 대중적인 맛? 그리고 사장님이 음식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손님 한 분 한 분 아까 계속 대접받는 기분이야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한 자리에서 오래 하지 않았을까. 공증서가 있을 만큼 이 집을 문화유산이라고 표현해 있더라고요. 근데 맛있는 집은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너무 잘 먹었다. 오늘 딱 우리 10만 원 채웠나? 아귀찜 대짜 1개, 맞춤 서비스 아귀탕 1개, 볶음밥 4개, 아귀 간 볶음 1개, 음료수 포함 총 10만 원 지출.